몸의 쉼터. 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5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옛날에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다툼의 이유인즉슨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 주장하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 주장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그 둘은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울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 고집 센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 말하였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고집 센 사람의 말을 들은 고울 원님이 말했습니다. 27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열대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곤장을 맞으면서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하소연하자 원님이 말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는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네,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 한다. 어리석은 자와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유머의 한편이지만 말이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상황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 상기시켜주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것 참으로 지혜롭다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능 받게 하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대체로 과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나간 얘기를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역사나 과학이나 지나간 것을 많이 안다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란 미래지향적이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부딪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혜가 지식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별개의 것입니다. 능력은 지식에서도 지혜에서도 아닌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적인 힘이요 내적인 동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합리적인 이론은 알겠는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과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 훈련과 복음 증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때로는 제자들만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라고 실습까지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직접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체험에 그쳤습니다. 원래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께서 불러서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3년 동안 보여주었고 가르쳤고 또 수제자로 권위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했고 십자가의 사건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깨닫기까지 했었는데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았지만 행할 수가 없었고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되면 압니다. 그러나 끊지 못하고 가야 할 줄 알지만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용서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이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하는데 몸으로 실천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혜가 능력의 전부도 아닙니다. 능력은 또 다른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아닌 신비로운 것으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 권능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의 불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거니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받으리라, 되리라 이 세 마디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증인이 되라고 다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고 선행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서 그 능력에 붙들릴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받으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능력을 얻으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결심해서도 능력이 없으면 무기력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요약해보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를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감당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봅시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국 한국은요,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이라는 무속 종교의 배경 속에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의식 구조 속에 샤머니즘적 요소가 다분히들 들어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이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게 하는 주범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속 종교에서 쓰는 말 중에 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신내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접하게 되면 무아지경에 몰입하게 되는 황홀상태, 소위 엑스터시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신접의 상태, 즉 엑스터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의식은 더욱 분명해져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웃과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득도 할수록 생불이 되어 간다는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부처라는 말입니다. 해탈, 즉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자신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교 문화의 영향 속에 기독교인들마저도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으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하여 점점 신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나는 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죄된 나의 인간성이 금방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불교식으로 생불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잘못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의미에서의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 8절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인은 구체적인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조차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편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바로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자가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맹목적으로 사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에 대한 큰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증인을 택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임했음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증인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성령에 의한 권능이 따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능이 없는 증인의 증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에게 강팍한 영혼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은 후에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일만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들이 거짓된 것이며 실현 불가능한 허상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증거가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찢고 실성할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이하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을 받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더욱더 그 구원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었으며 또한 약속의 땅을 주실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큰 확신이 있었기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으며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었기에 가나안의 모든 거민이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몇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있으면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개혁이 제도적인 개혁, 교리적인 개혁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한낱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폭발적인 기세로 개혁이 될 것입니다. 각양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증인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명칭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수없이 많은 증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서를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직분이 지어질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가량 다락방에 모여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의 삶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교훈받은 바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영적인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은 베드로, 그런 그가 의심하는 또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한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면서 힘이 있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있었기에 무식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입니다. 이 거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만을 고집하거나 성령 충만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무엇을 무슨 내용으로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아 신앙의 회의를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삼키듯한 기사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면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 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이어집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손자병법의 저자 하나님의 사람 등 30여 권의 책을 쓰셨고요. 최근에 꿈의 법칙 에스크란 책을 발간해서 많은 분들에게 꿈을 심어준 주인공이십니다. 노병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장로님이시죠? 네. 예.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한국의 경기도 네. 시흥에 있는 그 황금종 교회. 골든벨. 황금종. 네, 골든벨.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네, 황금종입니다. 네. 30여 권의 책을 쓰시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시게 된 동기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다르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 박사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본래 군인입니다. 네. 육사 출신이고 군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글을 쓰고 발표하고 강연하고 네. 이것을 이렇게 많이 좀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아,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고 네. 최근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여기까지 34권의 책을 집필하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많은 책 중에서 우리 손자병법도 참 유명한데요. 네. 네, 소개해 주시고요. 최근에 네. 또 꿈의 법칙에서 네, 또 말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손자병법은 아시는 책인데 네. 사실은 2500년 전에 중국 손무라는 분이 집필한 책입니다. 이것은 군인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많은 경영인들, CEO들이 아주 애독하는 유명한 책이죠. 네. 제가 일찍 한 40년 됐어요. 육군사관학교 네. 때부터 이것을 접하고 네. 이것을 완전히 제 것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조선일보도 크게 나왔지만은 제가 한 이제 15,000번 정도 이거 읽게 됩니다. 15,000번. 네. 신문에는 한 10,000번 정도 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000번 읽으면서 나름대로 손자병법의 본질, 진술을 깨닫게 되고 네. 수많은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만한 손자병법을 가장 쉽게 만든 책인데 그 책이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네. 중요한 포인트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피지기 백전 불태.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네.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이 말이 아주 알려졌죠. 중요한 핵심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온전한 네. 상태로 나의 뜻을 이루라.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손자병법의 그 정말 핵심을 알게 되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윈윈 서로를 이익을 줄 수 있는 상생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귀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 책이 저를 받쳐주는 기둥인데 하나는 바이블 네. 성경이고 네. 하나는 손자병법입니다. 네. 손자병법이 또 바이블 안에서 또 많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제 책 중에 한 5권이 좀 특이한 책이 있어요. 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네. 구약에 보면 한 네. 130개 정도 나옵니다. 네, 네. 유명한 예루고성 함락부터 해서 네. 기돈의 300용사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이 전쟁들을 저는 신학도 했지만 신학적으로 풀면서 동시에 손자병법의 원리로 다 풀었어요. 아, 독특한 어떤 그 관점이 되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기사들을 볼 때 특히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기독교가 그냥 드라마로 그냥 설화처럼 그렇죠. 무슨 소설을 쓴다는 네요. 그런 네. 비아냥거림도 사실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믿게 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결과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을 네. 손자병법의 원리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논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몰랐네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은 야,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여러고성 함락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네. 저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딴 전쟁은 거의 다 풀렸어요. 그런데 여러고성 함락만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네. 돌아라 했을 때 어떻게 13바퀴 돌아줄 때 무너졌는가. 네, 네. 물론 이것은 정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순종이 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로만 일반인들에게 네.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제가 얻어서 푸른 것이 유명한 예루고성 함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것을 세미나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아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네. 어렵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공성,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공격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 상태입니다. 무기도 없었고 공성 기구가 없었고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네. 급박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여기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지금까지 준비된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를 했어요?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질서 있게 걷는 훈련을 한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군대 대행으로 나오거든요. 종살이 430년을 했지만 실제로 나올 때 그 모습은 군대의 모습이에요. 아주 놀라운 질서를 네.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네. 군대의 대장으로 하나님은 총사령관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36년 정도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오기까지는 그들은 줄을 맞춰서 군대 대행으로 행군을 한 민족, 행군. 행군. 네. 그러니까 발 맞춰서 걷는 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네. 통해서 걸어라,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로고성을 함당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면은 전율이 느껴져죠. 너무너무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사실적입니다. 타당한 원리에서 여로고성이 무너집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러네요. 평생을 바쳐서 저는 군생활도 육사 출신으로 한 30년을 했어요. 30년. 네. 군생활 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손자병법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적용해가면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지금 주어진 또 사명이 그러네요. 성경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제 사명을 그렇죠. 지금도 감당하고 네. 있습니다. 막연함이 아닌. 예, 네, 그럼요. 네.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네. 네. 전달할 수 있네요. 참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과학시대의 사람들은 네. 머리로만 자꾸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과학 하는 분들과 자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창조의 그 기적 같은 네.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네. 성경이 100% 정확하다는 것을 네. 밝히는 작업을 저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귀한 지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면 노병천 이름 치시면은 네.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아, 검색하면 많은 책이 나올 겁니다. 네. 네, 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네. 이용하시면 네. 생활의 지혜 네.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많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박사님께서는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나온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꿈의 법칙 에스커 ASK라는 책인데 이 책이 네.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많은 젊은 이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네. 물론 뭐 굴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을 강의를 하지만은 네. 제 관심은 앞으로 세대들입니다. 네.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되고 인간 사회도 정말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의무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들려진 책을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네. 아실 겁니다. The Secret, 비밀. 네. The Secret이라는 책이 네.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 네네. 이 책은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3억
권이 나갔어요. 3억 인구가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향력은 6억에게 줬다고 합니다. 6억 인구에게. 얼마나 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 쇼에 나가서 이게 급 순간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죠. 이게 참 그렇군요. 언론이 무서운 겁니다. 언론이 무서운 건데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죠. 인간 심리 파고드는데 요즘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위기적인 이 상황 속에서 꿈에 대한 것이 너무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 안 이루어질 때는 자살도 하게 되고 심지어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겨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저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책 거의 모든 젊은 이들의 손에는 The Secret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분석하기 네. 시작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비디오도 나왔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것이 에너지로 변하면서 에너지 네. 우주가 끌어당김의 법칙 유인력이라고 그래요. 유인력 네. 끌어당김의 네. 법칙에 의해서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만 하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내 생각을 도와서 내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무서운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네. 우주를 만드신 분을 완전히 이건 제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요. 뉴 에이지거든요. 이것이 전형적인. 예, 그래서 네.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거짓의 영이고 미혹시키는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살짝 가리고 그 앞에 부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비디오도 나오고 네. 또 책에도 등장을 하면서 네. 봐라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시크릿에 의해서 성공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정말 본질을 잊어버리고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네. 앞으로 6억이 아니라 이건 60억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파장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깨야 네. 됩니다. 영적 전쟁인데 저는 구약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연구했지 않습니까? 아, 네. 저는 잘 네. 다 그런 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뜨리는 무기를 주십시오. 4년을 기도했어요. 4년을.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게 정말 이러고 이상의 막강성이었더라고요. 네, 급속히 너무 컸어요. 이게. 너무 네. 거대했고 네. 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니까 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중에 네. 하느님께서 저에게 킹 제임스 버전 네, 거기에 마태복음 매튜 7장 7절 말씀으로 저한테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걸 보게 하셨어요. 네네. 펴는 순간에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예수님께서 네. 하신 말씀이요. 아 너무너무 우리 다 아시는 말씀.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구하라. 네. 영어로 ask. 네. 찾으라. 네. seek. 그죠? 두드리라. knock. 그 이니셜을 따면 ASK. S-K.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어. 이게 뭔가면요. 네. 시크릿은 첫째 생각에 머물고 있어요. 꿈에만 머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꿈에 갈망하다 보니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행동력이 없고 그야말로 뒷부분이 없어요.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맹점.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책의 그 지시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하거든요. 생각만 계속 갖고 있다 해서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쓰러지고 결국은 많은 숫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두 번째는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배제한 우주가 다 이루어진다는 끌어당김에 의해서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에스커였어요. 이 뭔가면 첫째 구하라. 이것은 네. 꿈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크릿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꿈을 구하는 겁니다. 네. 꿈을 구해야죠. 두 번째, 꿈만 있으면 안 된다. 네. 두 번째, seek, 찾으라. 그것은 꿈을 구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way. 네, 네. 이 방법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꿈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 방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seek가 너무 중요하고 네. 세 번째, 방법을 찾았으면 knock, 문을 두드리라. 네, 이 방법이 있는데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모든 실패는 바로 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모든 실패는 네, 네. 문을 과감하게 두드리는 것이 나크거든요. 그게 그렇죠. 나크 1단계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렸으면 두 번째 단계에 있어요. 끝까지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느냐. ask 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려. 이게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 ask 이 사이클은 이 꿈을 가지고 ask를 부르짖는 순간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이 이 ask입니다. 네. 이거 완벽한 꿈의 법칙. 꿈의 법칙의 의미도 잠깐 말씀드릴 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네. 세상의 법칙은 인과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난다는 거죠. 난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꿈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네. 꿈의 법칙은 꿈을 고정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ask, 꿈이 뭐라면 그것이 이미 된 걸 고정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책을 쓰면은 책 한 권을 쓴 상태이다. 미래형과 동시에 마지막 매점은 현재 완료형으로 끝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시제입니다. 이 꿈의 네. 법칙 시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미 현재 완료로 끝났다는 사실을 고정시켜놓고 원인을 만들어 나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seek, knock, ask 첫 번째 단계를 고정시키고 된 걸로 확증하고 네. 다음에 seek, knock를 만들어 나가는 법칙이 꿈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이죠. 네.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꿈의 법칙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요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일반화된 법칙으로 확장시켜놨어요. 지금 제가 많은 곳에서 이것을 강의하고 있고 작년이죠. 한국의 네. 예수 엑스포에서 전 세계 CBMC 기독실험인 한국 대회를 했어요. 40차. 네. 그때 제가 주강사로 가서 꿈의 법칙 에스크를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큰 도전 받고 네. 올 1월 8일에는 중국 의회에서 중국 대회를 했어요. 네. 저를 또 초청하셔가지고 네. 2박 3일 동안 꼬박 이 에스크를 제가 강연을 했어요. 네. 그 수많은 기독실험인들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죠. 꿈을 완성시키고 그러면서 안쪽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일반화된 법칙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관통하거든요. 그렇죠. 위대한 이 법칙을 제 꿈은 전 세계 시크릿의 6억이 아니라 60억 인구에게 이것을 퍼뜨리는 것이 제 꿈이고 이건 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비전이죠. 이루어졌다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꿈의 법칙이 있고 에스크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게 에스크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당연한 거죠. 확실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박사님은 자신감을 왜냐하면 제가 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결국은 인간은 욕심이 있고 인간이 하게 되면요 그 속에 반드시 자기 명예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뭐 이름을 높이고 네. 자기 부 뭐 축적하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지만은 네. 예수님이 명령하신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지만은 알지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러네.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꿈 때문에 무너지는 수많은 우리 네. 영혼들을 향해서 네. 예수님이 다시 참 부족하지만 저를 도구로 삼아서 네. 네. 이제 세상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구하라. 네.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보다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에스크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네. 일어나서도 에스크.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에스크를 외치라. 잠잘 때도 에스크를 외치라. 꿈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작동시켜서 잠재 의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네. 그 실제로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실험했거든요. 작년 1월 첫 번째 이것 제가 1월 첫 주에 이게 태동되면서 1년 동안 이것을 적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제가 전 세계에서 호주, 캐나다, 중국, 몽골, 하여튼 해를 수 없는 나라에서 네.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에스크를 외침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네. 많이 접수되고 그 책을 좀 제가 쓰셔야죠. 강연할 때마다 그 A를 다 들고 있어요. 네. 아주 감사한 것은 단동. 단동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늘 꿈에도 그리는 통일 중국하고 네, 신의주 위에 단동이 네. 그 얼마나 중요한 접점이에요. 거기가 네. 북한을 바라볼 네, 네, 네. 그곳에 에스크 1호점이 생겼어요. 카페 앤 브랜드 에스크 1호점 마태복음 7장 7절 맷 네. 7, 7 안에 들어가면 에스크 시크 나크 에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고 제가 다음 달에 아마 그 단동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에스크는 전 세계로 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주인이 바뀐 건데요. 왜요? 그 시크릿에서 네. 바뀌어요. 네, 에스크로 이건 네. 마귀의 아주 놀라운 계략입니다. 네, 네. 거짓의 영입니다. 아주 정말 네. 포장된 네. 위험스러운 겸해합니다. 움직이네요. 다소가 네. 넘어갑니다. 아, 그걸 우리 박사님은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도구 삼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발견을 네. 하셨단 말이죠. 그럼요. 네, 제가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깨뜨려서 포장. 예. 깨뜨려. 저는요, 제 네. 사명이 있어요. 구약 전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 강의를 하면서 네. 놀라운 마귀들의 전략을 다 제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이걸 깨뜨린 손자 병법의 원리를 깨뜨리면서 그건 약하다. 그거로는. 네, 그거로는. 이제 강력한 꿈의 무기로 이제 나가겠다. 예. 여기 먼저 네, 지금 박사님 갖고 계신 게 예, 계란인데요. 계란이죠. 보십시오. 네. 이게 모조품입니다. 지금 제작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달걀입니다. 네. 에스크 운동의 상징이 네. 에스크 에그입니다. 에그. 에스크 달걀. 이게 뭔가 오뚜기 달걀이에요. 오뚜기. 에스크 네. 에스크 달걀의 네. 의미는 달걀은 부활이고 생명이죠. 네. 꿈이 그런 겁니다. 달걀처럼 잘 간직하면 부화돼요. 생명으로 태어나지만은 네. 꿈을 잘못 간직하면 달걀처럼 깨져 버립니다. 항상 잘 간직해야 되고 네. 이것이 항상 이게 넘어질 듯 하다가 바로 서는 것이 오뚜기지 않습니까? 오뚜기죠. 그러니까 에스크 운동의 핵심 예, 상징물이 바로 에스크 달걀이거든요. 오뚜기 네. 달걀. 네. 네. 이 속에 뭐를 넣느냐? 안에 자기 꿈을 적어 넣습니다. 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네. 이것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던져 보고 그러면 네. 내가
절망할 때는 다시 오뚜기 좀 바로 서는 겁니다. 다시 네. 꿈을 키우고 이걸 늘 갖고 다니고. 네. 네. 그럼 누구나 이제 나의 꿈을 그 안에 그럼 집어넣는다고요? 써서 집어넣고요? 네. 늘 보고 던지고 던지고 차에서도 보고 공부할 때도 보고 또 특히 환자들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네. 여기 꿈을 내가 언제까지 태어나겠다. 태어난다. 네. 아예 확정시켜놓고 그걸 그렇군요. 돌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중간적인 실수로 이 재소자들 교도소 계신 분들도 네. 이걸 보면서 성공의 꿈을 키우고 또 수험생들 학생들 네. 이것은 적용되지 오케이. 않는 분야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제가 갖고 온 꿈은 모든 사람이 에스크 애거를 가지고 네. 늘 이것을 돌리고 던지고 하면서 네. 이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아직 제작이 그러네요. 완료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장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안 깨지게 네. 하면서도 안 깨져 친환경적으로 음이온 있잖아요. 그것도 넣고 네. 또 아주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 나는 것도 방향제 같은 거 늘 네. 생각해요. 그래서 네. 항상 가지고 있을 때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면서 건강에도 도움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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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을 지금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손자병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들어 있죠. 왜냐하면 손자병법의 유명한 말이 예, 예. 승병 선승 이후 구전이라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군영편에 사군영편에 또 지는 군대 패병은 선전 이후 구성이라 먼저 덮어놓고 싸우고 승리를 구하는 세상적인 네. 법칙은 후자입니다. 세상적인 인과법칙은 그렇죠. 먼저 네. 싸우고 난 뒤에 나중에 성공 승리를 네. 구하는 거예요. 네. 패병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세상 법칙입니다. 네. 하늘의 법칙인 꿈의 법칙은 선성 먼저 이겨놓고 그 후에 싸움을 구하는 멋진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것이 바로 꿈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놀랍게 하느님이 네. 이 손자병법을 그동안 40년 동안 나름대로 만오천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치가 난 뒤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에스카와 같이 접목시킨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같이 40년 동안 손자병법을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달통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성경을 헤랄 수 없이 읽으면서 그리고 이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네. 때가 되니까 저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일반적인 사회 시책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에스커. 네, 예. 그러셔야죠. 예. 우리 박사님 제자들도 지금 많은 키우셔야죠. 지금 어떤 곳까지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 미주에는 우리 LA를 중심으로 에스커 유니버시티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에스커 유니버시티, 에스커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에스커 꿈을 키워주는 인재로 네. 만들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에스커 랜드도 준비 중에 있어요. 디즈니 랜드처럼 이 꿈의 랜드를 만들 겁니다. 에스커 랜드. 그 속에 수많은 네. 그 장치를 할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젊은이들이 네. 꿈을 키우는 장소.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그 훈련소. 그런 그리고 내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서 합숙하면서 완전히 이걸 취득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네. 꿈꾸고 있어요. 하느님이 허락하신 때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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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에스크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수많은 에스크 인재들을 키우고 꿈을 잡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마귀한테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꿈이거든요. 꿈. 성공. 네. 꿈. 이걸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입니다. 이것은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것으로 네. 세상의 모든 악의 영을 깨뜨려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그럼요. 가면은 안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에스크 에그를 꺼내서 이 던져요. 네. 그러면 똘똘똘 돌다가 딱 서잖아요. 네, 아니, 신기한 달걀이 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게 뭔가 아니냐? 이 에스크다. 에스크다. 그 설명해 주면 네. 돼요. 네. 네. 당신 필요하냐? 이게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 중에 에스크 에그를 나눠주기 운동이 있어요. 나눠주기. 나눠주기.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두 개를 구해요. 두 개. 네. 그래서 나와 같이 꿈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이 에스크 운동의 중요한 것은 나만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나를 같이. 중심으로 두 명을 손잡고 같이 가자는 것이 네. 에스크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에그를 나눠줘서 자, 당신도 나와 네. 같이 가자. 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걸 갖고 있으면 또 다시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꿈의 다단계. 꿈의 다단계. 네, 맞습니다. 요즘에 네. 다단계 많잖아요. 다단계가 이게 나쁘게 보면 하늘에서 나쁘게 좀 실제로 네.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선한 다단계로. 그래서 제가 책에도 있지만 선한 꿈의 다단계. 꿈을 다단계로 하는 것만큼 얼마나 이건 정말 어떻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꿈을 다단계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가진 두 명을 차리자. 그 두 네. 명이 또 네 명이 된다. 여덟 명이 된다. 16명이 된다. 32명이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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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꿈의 다단계로 에그는 세계로 퍼져나갈 것으로 지금 네.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직 제작 단계에 있는데 아마 이것이 2, 3개월 후에 세상에 나올 때는 많은 네. 부분에서 꿈의 혁명, 네. 제가 표현하는 말로 꿈의 혁명이 일어날 걸로 하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네. 계란을 어찌 물질과 비교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하나의 그렇습니다. 계란을 갖고 있으므로 정말 추구하는 심령이 네. 늘 에스크를 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 죽고 소망이 없어 죽고 네. 믿을 바가 없어 죽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록 작은 달걀 하나지만은 이걸 통해서 살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고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네. 이것을 발견한다면 네. 그보다 귀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그 에그를 착상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 저는 이 에스크를 집필하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 네. 하나님 책도 너무 중요하지만 꿈의 법칙 에스크 이 책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이게 약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책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뭔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생각나는 것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아, 그러셨군요. 부활절에 네. 달걀을 에그. 나눠주기.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ask, 에그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저도 생각지도 못한 귀한 발견에 지금 제가 감동을 많이 지금 느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나눠줄 수 있을까 저도 머릿속에 그렇죠, 상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전도의 앞으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예, 최고입니다. 이거 전도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많은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에스크를 가지고. 네. 간단한 방법 소개하면 요즘 전도 방법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힘들어요. 생각보다는. 네, 볼펜도 나눠주기도 예, 하고. 그런데 에스크는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에스크 달걀을 가지고 나눠주고 네. 나눠주면서 네. 우선 이 절차를 보면은 우선 에스크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가 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에스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전도 언제까지 몇 명 하겠다 딱 정하면 그때 두 번째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방법을 찾으면 돼요. 누구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요. 세 번째 네. 그 방법이 나왔으면 낙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도 될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에스크의 네. 특징이 뭔가 하면 네.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예, 에스크의 마지막 낙의 두 단계 중에 마지막에 언제까지 두드리느냐. 문이 열렸으면 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꿈을 딱 일단 올렸고 그렇죠. 방법을 찾았고 이제 두드리는 것밖에 없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면 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건 강력한 이 시대의 전도의 무기도 바로 에스크 전도법이에요. 이 에그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재정적인 소스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네. 재정 뒷받침하는 분이 필요한데 네. 저는 많은 분이 저한테 왔어요. 한국에서 왜 너무 이 사실 이 사업적인 큰 그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게 이익을 네. 줍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는 분이 많이 왔는데 다 제가 떨쳐버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만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누군가를 찾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엄청난 앞으로 부가 축적될 수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래. 있어요. 네. 기도하고 네. 있어요. 네. 더 발전시키는 안이 하나가 이 에스크 골든 액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 황금알 실제로. 네. 그래서 항상 목에 걸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네네. 이 종류가 다양하게 지금 나올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네. 전 세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에스크 달걀이 어디도 보일 수 있는. 네, 어디든지.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될 날을 기대하고 네. 있어요. 꿈의 액이라면 누구나 네. 갖고 싶어 하죠. 갖고 싶죠. 예. 네. 예수님의 법칙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성공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겨야 돼요. 이제는요. 어떤 경우도 지면은 안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전투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하고 성경의 전쟁사를 하다 보니까 네. 강력하게 깨달음이 있어요. 어쩌든 이 전쟁터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병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네. 갖고 있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겨야지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영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에 이겨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지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는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 잘 돼야 된다. 믿는 자들이 더 높은 데 올라가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바로 있어야죠. 그것이 중요하지. 네. 겸손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뒤로 빠지고 뭐 내가 뭐 낮아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겸손은 그것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겸손이지. 그걸, 네.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는 게. 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네. 이긴 자였잖아요. 네. 네. 예수님 우리 큰 승리를 이미 하신 분이고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사실은 이긴 자들이거든요. 네. 이걸 잘 명심하시면 답이 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앞에서는 너무 냉철하게 깨뜨려보기 때문에 사탄이가 벌벌 떨고 감히 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불교였어요. 불교.
아, 그렇습니다. 불교였다가 천주교 중학교를 다녔고요. 하나님 전격적으로 네. 저를 또 선택하셔서 기독교로 들었죠. 언제 저는 기독교로 중학교 3학년 때. 네. 제 책이 이제 딴 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최근 일주일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따끈한 책인데 12가지의 에피소드. 제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진솔하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도구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제가 그분께 전도하고 교회 가겠다 약속을 받아낸 그 역사의 기록을 제가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한 그런 장군 소위 해가지고 군인 시절에 네, 제가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 이제 박지만 군이 들어왔었고 제가 네. 박지만 군을 케어 멘토로 또 지정받아가지고 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박지만 군을 전도했고 지금 잘 그 교회 다니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유신 마지막 어려울 때 네. 제 그때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 대한민국 네. 살려달라 어떤 네.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네. 처음에는 우리 박 대통령이 참 잘하셨지만은 네. 마지막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게 다 마귀의 그 계략이거든요. 잘 알거든 저는요. 네. 우리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네. 믿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사명 걸고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사실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래서 네. 그분께 강력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받아들이고 교회 가겠다 약속을 하시고 11.6을 맞고 이제 석을 하셨죠. 네, 그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 책 속에 소상하게 네. 뒤에 제가 책에 적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역사의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정하게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100%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나온 것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에스크로 이제 모든 것을 깨뜨리는 네. 정말 이 책이 최후의 최고의 무기를 제한 주신 것이고 예, 무기의 책으로 예, 하나님이 예. 영적 그거를 이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걸 이제 앞으로 영적 무기의 책입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획은 에스커 운동. 네, 에스커 운동. 지금 뭐 네. 중국, 캐나다 뭐 많은 나라에서 제가 에스커 국제 연맹을 조직했기 때문에 네. 많은 나라에서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중국 들어가야 되고 또 다음에 또 이게 워싱턴 뉴욕 쪽에 들어가서 집회를 해야 되고 네. 뭐 하여튼 각 나라 다니면서 에스커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에스커를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하고 교민들 초청하고. 교민들 초청. 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이제 비디오로 다시 또 만들 거예요. 해서 비디오로도 전 세계 또 이렇게 영어로도 네. 해서 나갈 거고. 네,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제 나이가 죄송하지만 얼마 돼, 지금 네. 딱 60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 질문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저는 타이트한 생활을 하면서도 네. 수많은 어떻게 보면 산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도 못하자면은 잠을 거의 못 잤죠. 사실은 그렇겠어요. 하루에 한 잠을 책 쓰시고 또 한 네. 30년 이상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게 됩니다. 작업하고 책을 집필하고 네. 하다 보면 네. 네. 새벽 1시 그러면 3시간 반 자고 3시간 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운동들이 또 학교, 랜드, 제자 양성 네. 네. 네, 많이 하셔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쓰시는 방법이 여러 부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또 느낍니다. 에스커 달걀의 또 하나의 특징 말씀드리면요. 네. 그리고 이게 오뚜기가 서는 원리가 어떻게 설까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커 달걀은 오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네. 밑에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뚜기가 되거든요. 내가 성공하면 할수록 내가 네. 꿈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무게중심을 무조건 낮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조건 낮춰라. 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하면 넘어가 버려요. 오뚜기가 넘어가 버려요. 자만해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오뚜기의 의미가 내가 잘 될수록 하늘 앞에 바짝 낮춰라. 네. 사람들 앞에서도 바짝 낮춰서 네. 겸손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다. 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에스커 에그의 또 특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늘 가지고 만져거리고 던져보면서 넘어질 듯 하다 바로 쓸 때 아, 내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지는구나. 네. 성공할수록 내가 더욱더 마음을 낮춰야지 네. 오뚝오뚝 서는구나를 계속 이렇게 의식화시키는 것이 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박사님이 있게 하신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학도 하셨고요. 네.
역사의 또 한 페이지의 주인공도 네. 되시고 또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고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지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극동방송에서 제가 6개월간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계속 방송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그냥 흥미있게 네. 많은 분들이 듣고 이렇게 도전을 받고 같아요. 하셨다고 그래요. 꿈을 이룬 사례들도 책으로는 네. 앞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이제 꿈의 법칙 에스크는 이게 원본이고 앞으로 2권, 3권 계속 사례가 나올 거예요. 혹시 그 야채 가게, 총각네 야채 가게 들어보셨죠? 한국의 그 젊은 애들이 네. 놀라운 그 속도로 네.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네. 제공하면서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그런 네. 체인점을 가지는 네. 거긴 청년들이 제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전부 다 깨어졌어요. 네. 그래서 새벽마다 그 고생하면서도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와요. 박사님 에스커로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계속 누굽니다 에스커 에스커 하는 사람을 ER로 붙여가지고 에스커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는 지금 1차 목표가 10만 에스커입니다. 10만 명 1000만 금방이고 1억이 금방입니다. 이게 꿈의 법칙 에스커 다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네. 이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10만 더 차고 있어요. 거의 수많은 네. 젊은이들이 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소망이 그럼요. 있고. 네. 제 두 아이가 미국에서 15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녀가 둘이시군요. 예, 예. 큰 아이는 탈봇, 여기. 바이올라. 탈봇이요. 네, 아주 좋은. 시카고 네. 무디 네. 바이블 졸업하고 목회자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그 부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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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둘째 아이는 여기서 공부 끝내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두 아이를 보면서도 에스크를 영어로 다 만들어서 네. 전 세계 동시에 해야 되겠다. 중국어로도 좀 준비하고 공산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그들이 앞으로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통제된 그런 것이 많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꿈의 단계를 보낼 거예요. 이거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들어가서 당연하죠. 네. 북한의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거 완성되는 날 에스크로 북한을 주님의 네. 말씀으로 이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것은 감춰진 무기입니다. 감춰진 예. 네. 비수죠. 비수 주님의 무기죠. 주님의 무기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면서도 갖고 싶다. 이거? 어디 가도 네, 싶다. 너무 갖고 싶네요. 네. 네. 거부감이 없는 아, 없죠. 전혀 없어요. 또 얼마나 신기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실 아,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예쁘게 만들 거예요. 네. 무지개 색깔 에그도 나올 거예요. 내 꿈이 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마다 다 다르니까 네. 해서 일곱 네. 개의 내 꿈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큰 인물이 네. 되는 거죠. 네.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건 많은 면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2세들 때문에 그 아픔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럼요. 미국에 그럼요. 참 그들에게 저 꿈을 심어주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네. 꿈도 어떤 꿈이냐가 네.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달걀처럼. 네. 그리고 같이 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바빠지시고 네. 네, 이런 계획 중에 또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지혜를 주실지 또 그건 모르겠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네. 돼요. 또 다른 기대를 하시면서 예. 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 각 시대마다 사람을 택해서 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네. 저는 이 시대에 제가 이 사명을 제가 받았으니까 기도 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포 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이 운동에 에스크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모토가 있다면 어떤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네. 못한다. 그가 계신다는 것을 네.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것은 응답이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네. 연결됩니다. 역시 에스크 법칙입니다. 예, 결국은 그리 연결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저는 네. 믿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문제를 제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꿈의 법칙 에스크도 지금 시중에 나가 있으니까 네. 예. 네. 꿈의 법칙 에스크 네. 또 나눠주고 싶은 분에게 좋은 귀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스크. 지금까지 손자병법 꿈의 법칙 에스크의 저자 노병천 박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시편 기자는 초장과 시냇물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품는 아버지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소소 내게